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한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분이 지금 후배 기자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한참 일을 배우고 싶은데 주 52시간 그런 제도 때문에 난항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뭐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고 부분적인 사례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직업적인 능력이나 실력이란 부분들이 어떻게 향상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그려왔던 지난 젊은 날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적 역량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축적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짧은 기간 시간 동안에 폭발적인 그런 투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급속히 성장해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주 52시간 그런 제한 제도라는 부분들이 다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희들이 젊은 날 보냈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만은 뭐 주일이건 뭐또 공휴일이건 간에 본인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시간들을 나가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지적 토대를 굳히고 갈고 닦고 투자하고 또 반복해서 도전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 한 세월을 거쳐서 직업적 역량을 만들어 온 그런 과정을 보면은 젊은 날 일정한 시기 동안 아주 폭발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해서 자신의 일을 갈고 닦는 것이 성공의 아주 큰 요체 가운데 하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